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이트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거리를 많이 선택하시나요? 네,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우리 테헤란이나 그럴까? 뭐 그런 생각 얘기하죠. 보통 대부분 우리가 데이트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걷고 싶은 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홍대 앞길이라든지 아니면 신세동 가로수길이나 혹은 명동 같은 거를 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길을 더 선호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벤트 밀도라는 겁니다. 이벤트 밀도 별건 아니고요. 100m 동안의 그 거리의 길이가 있으면 그 중에 얼마나 가게 입구의 숫자가 많은가, 그걸 제가 카운트를 해 봤습니다. 가게 입구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의 가게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할 수도 있어요. 가게가 두 개가 있으면은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에 거안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가고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둘다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N개의 입구가 있으면은 2의 N승 뭐 그런 경우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게 숫자가 많을수록 훨씬 더 경우의 숫자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가게 숫자를 쭉 세봤습니다. 홍대 앞 피카소 거리부터 시작해서 쭉 세봤거든요. 근데 필지의 모양이 보통 이렇습니다. 작은 필지로 나눠져 있고요. 대충 이것들이 이제 가게 입구들입니다. 혹은 계단실도 있고요. 얘를 걸어가면 보면은 100m에 입구 숫자가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근데 피카소 거리는 좀 특이한 게 중간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편까지 합치면은 100m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구의 숫자가 34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 밀도는 34개예요. 100m 걸어가면서 34개의 가게를 내가 들어갈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다른 거리인 명동도 재봤거든요. 명동 같은 경우는 필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6개 정도의 그런 이벤트 밀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강남대로입니다. 차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죠. 이곳의 이벤트 밀도는 필지가 좀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4입니다. 14개 정도의 입구의 숫자가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되게 성공적인 거리기는 해요. 근데 이 거리를 입구를 제가 세봤더니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나 이 8개 정도의 입구들은 대부분 다 빌딩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옷가게라든지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뭐 다른 IT 회사 그 사옥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신사동 가로수길을 제가 재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36개 정도의 경우의 숫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의 숫자가 나와요. 내가 그 다른 해외 사례들도 한번 재봤어요. 그 바르셀로나에 가시면은 가장 걷고 싶은 거리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람블라스 거리라고 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의 숫자를 보면은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쭉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34개, 36개, 14개, 8개, 35개, 40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30이 넘어야지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 걷고 싶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m 걸을 때그 정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더 월드라기보다는 A 월드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 그러니까 산책하고 샤워한 다음에 여기 와서 차 세우고 걸어와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각기 다른 어떤 일상들을 갖고서 삽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는 한 60년 살고 누구는 80년 살수 있어요. 그러면은 죽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모든 기억들이 저희들의 시간과 인생이 되고 그게 내 세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감정 같은 것들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그 동네 텔레비전 채널입니다. 한 100개 정도가 돼요. 너무너무 많은 채널이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채널이 한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은 AFK까지 합쳐서 5개 정도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0개가 넘기 때문에 진짜 엄청 짜증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봐야 될지 모르고. 돌리다 보면은 사실은 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널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또 다른 스토리가 막 만들어져요. 앞에 드라마 얘기하고 주인공하고 뒤에 있는 다른 프로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 수가 많다라는 것하고 사실 우리가 가는 가게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더 권력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선택권. 여러분들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셨을 때 앞에 5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나를 택했어요. 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권력을 갖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걸을 때 이벤트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통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명동 가로수길은 약 2.5초당 하나의 채널이 바뀌는 TV하고 비슷하고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11초당 한번 채널이 바뀌는 테레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1초 동안 재미없는 거 보다가 또그 다음 채널 넘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는 거고, 걷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그것만 과연, 이벤트 밀도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조건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가 없을까? 근데 생각해 본게 이제 공간의 속도입니다. 이게 공간을 측정, 거리의 특징을 아마 그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지금 보신 사진은 뭐 타임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는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엄청나게 붐비는 거리고요. 두 번째 사진은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 유명한 사진작가이신 김아타 씨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은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놓고 오랫동안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다 지워버린 겁니다. 두 개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나요? 사실은 물리적인 조건은 똑같아요. 거리의 높이, 그러니까 거리의 폭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동차와 사람이 있는 공간하고 자동차와 사람이 없는 공간은 달라요. 비근한 예로 뉴욕에 가시면은 그 록펠러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썬큰 가든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거리에 그 썬큰 가든에 가면 여름철에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겨울철에 가면은 이런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바뀝니다. 훨씬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죠. 그럼 각각의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움직이는 어떠한 그 속도로 움직이느냐, 그거가 공간의 특징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그러니까 태초에 똑같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거리가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자동차와 사람이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그 공간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 에너지를 공식 다 아실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하고 m 똑같고 잘라내면은 속도의 제곱만큼의 비례로 이게 공간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타임스퀘어에 자동차가 막 빨리 움직인다. 자동차의 질량 곱하기 시속 60km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자동차가 한 1000대쯤이다. 그럼 1000대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움직이면 시속 4km를 움직이고 시속 4km를 움직이는 거에 객체 수가 한만 명이다. 만명다 계산해가지고 다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다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그 안에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걷는 속도는 4km, 근데 자동차는 시속 60, 뭐 앉아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속 1km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속도를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체 면적분에 각각의 면적, 예를 들어 차도 면적 곱하기 차의 평균 속도, 더하기 인도의 면적 곱하기 보행자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했어요. 그거를 전체 면적으로 딱 나누면은 대략적인 공간의 속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거리들을 또 한번 저희들이 쭉 해봤는데요. 홍대와 피카소 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리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차가 혼용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고 여기가 그 카페 앞에 데크로 쓰이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 면적을 다 계산해 보면은 공간의 속도가 한4.7 정도가 나옵니다. 강남대로를 저희들이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47.9 정도가 나와요. 48이죠. 신사동 가로수길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14.1입니다. 테헤란로는 조금 더 높아서 52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는 명동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보차 혼용으로 쓰이고 있죠. 6.5라는 공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테헤란로가 시속 52 정도의 그런 공간의 속도를 가지는 반면에 홍대 앞 같은 경우에는 시속이 4.6이에요. 한 11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갈때 위협적으로 느끼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딴게 아니고 공간의 속도가 빠른 공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차선이 1차선만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한 시속 20km로 달리는데 2차선으로 되면 한 40km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공강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각 선정 대지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은 뭐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밀도의 순위를 보면 위로부터 명동,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앞 거리, 강남대로, 테헤란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의 공간의 속도 랭킹을 보시면은 홍대 앞 거리가 1위고요. 그다음 명동, 가로수길, 그다음에 강남대로 테헤란로입니다. 그 각각의 랭킹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들을 보면은 위로부터 명동, 홍대 앞 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앞 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 랭킹이 똑같고요. 강남대로가 그다음이고 꼴찌가 테헤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그 순위하고 대략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다 자동차가 있는 거를 차선을 맨날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은 공간의 속도를 다운시키고 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셨듯이 인도의 폭을 넓힌다든지 카페의 데크를 많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뭐 커피숍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커피숍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폴딩도어를 열어서 내부를 다 공개를 하는 경우예요. 전 제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건물이 있고 그 안이 실내 공간이 되는데 이것처럼 카페 뭐 모든 부분을 다 개방을 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실내 공간이 데크 공간처럼 돼서 시속 1km의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건 전체적으로 이 걷고 싶은 거리의 속도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건축 법규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근생 건물 같은 걸 지으면은 그 건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 대수로 주차장을 앞에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한 50평 같은 경우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많은 경우들이 1층에 다른 사람들이 세대로 살면은 카페가 그걸 데크로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죠. 데크를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상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은 걷고 싶은 데 있어서는 되게 필요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간의 속도를 더 다운을 시킵니다. 특히나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데크를 만들면서 한단 정도로 올려요. 계단 이렇게 그냥 경사가 구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한 계단 한두 단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람은 더 세이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지금 우리 보시는 사진은 보면은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라고 할수 있는 세종로가 있습니다. 세종로 옛날에 왕복 16차선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난그 뭐하러 그렇게 앞에가 막혀있는 경복궁으로 막혀있는데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길인데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서 쓰다가 이제 시대가 바뀐 다음에 광화문 광장을 저희가 만들었죠. 저는 이 테헤란로 가서, 그러니까 세종로를 가서 볼 때마다 진짜 걷고 싶지 않은 거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차선 넓고 공간의 속도는 되게 빠르고 옆에 가면은 종합청사 있고 세종문화회관 있고 미국 대사관 있고 뭐몇개 없어요. KT 사옥 있고 아마 이벤트 밀도로 따지면은 테헤란로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 앞에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다는데 내가 대사관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벤트 밀도가 빵이에요, 거기는. 옆에 공간의 속도는 16차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걷고 싶지 않은 거리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으로 6차선씩 줄여서 그러니까 옛날에 16차선이 차선을 줄여서 지금은 12차선이 됐거든요. 6개를 줄여서. 그러니까 한쪽에 6차선, 한쪽에 6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6차선을 건너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빠를 뿐더러 우리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홍대 앞에 그 케이스를 보면은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차선이 폭이 3차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홍대 앞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홍대 지하철 입구역부터 시작해서 합정역 사거리까지 해서 큰두 개의 블락이 하나의 상권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삼거리 포차 앞에 길을 만 빼놓고는 거기만 4차선이고 나머지는 다 3차선이에요. 놀랍게도 홍익대학교 정문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3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차선은 왜 중요하냐? 그냥 무단횡단 할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그냥 여차하면 무단횡단 할수 있다. 그거는 건너편이 나랑 같은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5차선 된다. 신호등 대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걸 기다려서 건너가겠어. 그냥 나안 가고 말지. 그러니까 거기는 블락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광화문 앞에 광장이 있으면 6차선이 있는데 6차선으로 기다려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그냥 아일랜드 같이밖에 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쓰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시위라든지 이런 걸로만 쓰이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그 광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광장을 만들고 싶다면은 뭐 이거랑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젤리제 거리라고 아시죠? 파리의 개선문 앞에 있는 거리인데 거기도 되게 차선이 십몇 차선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괜찮게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에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카페가 있고 가게들도 있고 데크도 있고 앞에서 노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공간의 속도를 좀 낮춰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세종로를 잠깐 스케치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종로를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가게들이 있어야 돼. 이벤트 밀도가 한쪽 면에 최소한 17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들을 필지를 조그맣게 나눠서 거기다 카페들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어 노천 카페 만들어 속도를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으로 넘어가는 데를 한 3, 4차선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줄였을 때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또 3, 4차선으로 줄이면은 건너편에 미국 대사관하고 종로구청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세종로가 완전히 양분하고 있는 그 블락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가 돼 있다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하긴 해요. 그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느 부분에다가 자동차를 다니게 하고 어느 부분에다가는 차선을 줄여서 속도를 낮추고 공간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보신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걷고 싶은 거리, 내가 생각하거나 데이트하거나 할 때 내가 고른 거리들. 근데 알게 모르게 그 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도시의 공간의 권력과 관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장치들이 도시 속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처칠이 그런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쓰고 하면서 우리들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도시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것도 한번 만들어지면은 50년, 100년, 몇백 년까지도 가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들 때는 누구보다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하면서 이런 의사결정, 왜냐하면 좋은 건축은 사실은 좋은 건축주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건축가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도 건축주가 모르면은 안 하시거든요. 그거를.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실제로 건물을 안 지으시더라도 의사결정하실 때 어떤 정치인을 투표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의견을 내거나 사무실 자리 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아셨을 때 훌륭한 건축주의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건축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서 의사결정에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